창정거리잖아요. 에에에에. 저희 거기 살았거든요. 그게 아마 10만에서 10만 이상 선부터. 그러니까 10만 불, 10만 달러. 예. 옛날에. 정말요? 예. 뭐, 물물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입사증이 있잖아요. 입사증을 장마당에 가면 주택고관권들이라고. 중개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네. 그 주택고관권들이 그 입사증을 가지고 오면, 그 뭐 돈을 뭐 받고 이렇게 해서 입사증을 바꿔줘요, 이름을. 입사증이 우리나라 말하면 등기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현찰로 이렇게 10만 불을 받고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아, 비싸네. 그걸 하자면 큰 위험인 게 갑자기 집을 팔고 저희가 없어지면 그렇지. 그게 엄청난 위험이 따르니까.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평양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무역 일꾼이라고 아시죠? 뭐 해외에 다니는 무역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시는데 예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중고 제품들을 평양으로 들여와서 판매하시고 근데 그게 뭐 한 개, 두 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많이 네.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무역부에 들어가서 그 소속으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평양시 무력부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국방부. 그죠. 네. 국방부. 북한을 말하면 무력부 소속의 무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 한국을 알게 돼서 네.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아들은 꼭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군에 나가 있는 아들한테 데리고 가서 데리고 지금 개성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게 무력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가 고향이 목포시고 그 태어나자마자 바로 오사카로 가셔서 오사카에서 쭉 자라시다가 또 결혼하시고 함흥으로 결혼해서 시집 가셨고 그래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뿌리는 우리 대한민국 목포시네요, 고향이. 그쵸. 목포에 계셔서 태어나셨고. 어떡해. 시집을. 잘못 간 거네요. 함흥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광복되고, 아유, 고향 내려가야 되나? 막 친일파 총창한다고 하면서 그 자본가들 막 때려잡고 이러는데, 할머니 또 일본에서 이거 한국말을 못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휴전선 갈리면서 6.25 전쟁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못 내려오셨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무튼 그렇게 아들과 같이 지금 개성 방향으로 나왔잖아요. 최선방으로. 개성까지 들어와서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떠났어요? 바로 우리 한국으로 직진으로 무조건 성공해서 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확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저희가 탈북루트로 선택한 예성강이 실뱀장어잡이로 꽤 유명한 강입니다. 북한에서는. 실뱀장어를 잡아서 중국에 수출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셨는데 그 강 서해바다 밀물과 썰물의 그 저수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아시아의 3대 강 중에 하나가 예성강입니다. 아이고. 예성강 댐이 중류쯤에 그 댐이 있는데 밀물 나가면 하구까지 그냥 감탕으로 쫙 드러나고 썰물 들어오면 썰물 나가면 그렇고 밀물 들어오면 강 댐 있는 데까지 바닷물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6시간 들어오고 6시간 나가는 물이니까 그 좁은 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쫙 빠지고 쫙 들어오겠네. 거기서 배들을 띄워놓고 그물을 내리면 그 들어오던 실뱀장어들이 그물에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거기서 막 한 300척이 그 돈이 되니까 한 300척이 그 감탕에 앉아서 그 배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실뱀장어 잡이를 했대요. 아버지도 거기 한 배 5척 정도가 있었고. 근데 1990년대 초반인데 비가 부슬부슬 봄비가 오다 보니까 예성강 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넘게 생긴 거예요. 댐을. 중류에 지금 다 감탕에 올라앉은 배 300척의 사람들이 한 척당 6명씩이라고 해도 360발 1800명이 지금 거기 있는데 어떡해. 댐 열어야 된다 하니까 보위부에서 총 차고 나와서 지키잖아요. 그 보안원들이 또 통보를 해가지고 예성강 하구에 한쪽은 황해도 4군단 한쪽은
개성의 2군단입니다. 그 하구에 초소가 있거든요. 거기 초소에 통보를 한 거예요. 아. 이제 숨은 열 거다. 아. 숨은 열 때 왜 초소에 통보를 할까요? 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그렇죠. 구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숨은 열면 거기서 사람들 막 떠내려올 거잖아요. 살아서는 남쪽으로 가지 말라.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러면은 때문을 여는 순간에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물살에 의해서 쭉 떠밀어서 한국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 네. 그 한국으로 옵니다. 무조건. 그 지형적 위치가 바로 예성강 하구가 강화도와 교동도가 있어요. 나가면 무조건 떠내려가서 네. 한국으로 걸리게 네. 되니까 살아서 한국을 못 가게끔 하기 위해서 네. 초소에다 연락을 해서 사격을 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하냐. 그 거기 있는 초소 자체의 임무가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한국이 남조선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살려보내지 말라는 게 이 초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숨은 열고 그 감탕이 배가 깔아앉으면 배도 삼켜버릴 정도로 감탕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지도 못하고 바로 물을 마신 거죠. 물을 맞고 내려가면서 밤이었는데 서치라이트 비치면서 물에 떠서 내려가는 사람들 다 쏴 죽이고. 어떡하냐. 밤중에 그 사태가 있은 거예요. 몽땅 쏴 죽였어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소문을 들었구나. 다행히 뭐 얘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고 아버지가 그 이틀 전에 조개를 생으로 조개 탕을 드셨다가 식중독 걸려서 배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못 나갔구나. 네. 그래서 막 호동지동. 왜냐면 아버지가 책임자고 배 다섯 척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 인원이 있잖아요. 잘 책임진 인원들 집행이 짓고 겨우 나가는데 골목장 아주머니들 메뚜기장에 음식 파는 아주머니들이 야 누구 엄마야 뭐 누구 남편 살았을까 우리 남편 살았을까 제발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죽었어야 되는데 해요? 남한으로 살아서 내려가서 어떡하냐. 그 선전에 이용되면 여기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 있는 남은 가족들은 우리 남편이 그 댐 물에 의해서 흘러 내려가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보다 네. 죽기를 원하는 거네요. 네. 미치겠다. 그 아버지가 그걸 들으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집행이를 그 음식 파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고 가보니까 책임자가 빠졌잖아요. 아버지 배들만 기슭에 나와 있고 술 퍼두시고 아저씨들 다 자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때 기쁘고 막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했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중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를 다 기슭에다 대놓고 그냥 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안 당한 거죠, 그분들이.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 배, 배의 사람들은 책임자가 없으니까 바다로 안 나가서 살한 네, 거네요. 네. 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막 부둥켜고 네. 울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나가면 무조건 저 물살의 힘에 의해서 한국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으셨네. 네. 와. 밀물과 썰물 하루에 6시간 들어왔다 6시간 나가고 두 번 들락날락 합니다. 그 물만 타도 무조건 남한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원안도 맺혀있고 이쪽으로 나가서 그 아버지가 북쪽으로 손가락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북한 땅에 너무 원한이 쌓여서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너희들이 못 가게 그렇게 생사람 죽이면서 했던 대로 우리는 보란 듯이 왔다 이런 걸 하고 싶대요. 아버지가 무조건 여기로 가야겠다. 훨씬 다 수용 못하는데 그러니까 배를 하나 구해서 그 매생이라고 나무 배 있잖아요. 거기 물을 채워가지고 뭐 장마되면 그런 썩은 배들이 이렇게 물살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있으니까 아마 초소에서 사격 안 할 거다. 배 밑창에 이렇게 숨어서 같이 내려가서 떠내려가는 배인 것처럼 네, 그 배 뒤에 숨어서 네. 배를 붙잡고 네. 그렇게 내려가서 바다 나가서 물 퍼내고 배 타고 가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그럴듯한데. 근데 또 평양 사람이 그 휴전선 지구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갈 거냐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무력부에서 하도 오래 있으시다 보니까 인맥도 있고 그래서 그 예성강 옆에 4군단 77 포병 여단의 3대대가 포부대가 주둔해 있어요.
근데 그 황해도 배천이라는 곳이 외정 때부터 금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산지사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금캐겠다고 투자하는 땅이에요. 근데 민간인 지역에서 평양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이부에 잡히거나 하면 다시 떨게 올라오고 취조받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왔나 이래야 되는데 군부대 구역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아버지도 군부대 소속이고. 네, 군부대 그 77여단 3대대 그 여단에 가서 금캐게 해줘. 해가지고 부대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일개 분대 노동력 그리고 저희 천막 짓고 말이 천막이지 그 북한의 그 군인들 못하는 게 없잖아요. 막 진흙을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진짜 구두를 놓고 멀리서 보면 그냥 산인데 들어가 보면 막 이파리를 이렇게 막 해서 위장처럼. 집이에요 진짜. 거기에서 또 처상화도 모시고 이러고 그 오막에다도 처상화를 모시고 저 인간들이 사진 갖다 붙였어요. 북한군이니까 어쨌든 뭐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땅 뜨시고 나는 노동력이 아니잖아요. 나는 돈주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맡은 건 그거예요. 강에 가서 밀물 썰면 언제 들어오는지 이거 그냥 뚱기뚱기 널면서 그거를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게 달 크기에 따라서 저수 간만의 차가 틀려요. 그래서 뭐 살이 뭐 한 문알 두 문알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다 배우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래서 2013년에 거기에 자리 잡고 2014년 탈북 전까지 1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거기서 뭐 금캔다라는 그 면목 하에 좀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이다 하고 딱 출발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원래는 딱 1년째 되는 7월에 7월 초에 가자 아버지가. 왜냐하면 7월 중순에 아버지 생일 제 생일이 다 있거든요. 생일 전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아들아 생일 세자옴. 네 맞아요 그거였어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맞으면서 생일을 보내자 이게 아버지 계획이었는데 1년 딱 돼서 7월 초에 7월 그 첫 주 그러니까 1, 2, 3 요 주간에 남포에서 그 전마선 전마선을 타고 한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2014년 7월 초에 저 하나만 나와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형이 탈북을 했어요. 그때 몰랐죠. 그러니까 그 서해안 일대가 비상이 엄청 걸린 거예요. 하나 도망갔으니. 네. 탈북자 생겼다. 막 이러고. 그래서 막 그 전연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막 그 경계가 삼엄해지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설성아, 아, 틀렸다. 여기 1년 더 있자. 내년 기약하자. 그래서 또 1년 더 있었어요. 네. 1년 더 있자니까 나는 또 속으로 좋았죠. 다시 평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갑자기 그 북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최고사령관 명령 뭐 이렇게 떨어지면 딱 한 달 가요. 그 유효기간. 그러니까 한 달 뒤면 그 전보다 군인들의 그 정신 상태가 더 나태해져요. 긴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풀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8월 13일에 나보고 그 강 옆에 금이 나오는 갱이 하나 있다는데 거의 한번 현지 탐사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탈북 준비하기로 탈북할 때 쓰자고 했던 그 가방, 배낭. 준비를 미리 다 해놨구나. 1년 동안. 1년 동안. 그 배낭 챙기라는 거예요. 왜 챙기지 했는데 그 챙겨서 아버지 따라가니까 강에 가서 군갱을 보기는커녕 그 옆에 개인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술을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주냐 하니까 그냥 술 한 잔 마시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서 술을 그 사발로 한 사발 마시고 다시 나와서 그 갱에 들어가서 옷을 와락와락 벗더니 팬티랑 러닝바람에 튜브를 차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지? 어리둥절해서 했는데 빨리 차라고. 물 지금 꽉 찼다가 지금 나가기 시작한 상태고 나도 또 호둥지둥 차고 그럼 튜브가 지금 자전거 튜브예요? 네. 팔자를 이렇게 접어서 몸에 차고 펌프에 막 이렇게 바람 넣고 있는데 오솔길로 그 전지불이 랜턴 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긴장해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칼을 우리가 하나씩 칼을 준비했었거든요. 칼을 딱 뽑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쭉 비쳤어요.